깨진 달걀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여러 양계장에서 물건을 받는다는 관계자. 우리는 그중 많은 도매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양계장을 찾았습니다. 계세요.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생산한 달걀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비웠는지 관계자를 찾는데도 내부가 조용하기만 합니다. 창고 맞은편에 있는 축사입니다. 혹시 불량 달걀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였을까? 수천 마리의 산란개가 살고 있는 축사 안. 하루에 한 개씩 꼬박꼬박 알을 낳는 닭들이 좁은 닭장에 꽉 차 있습니다. 아직 수거하지 못해 선반에 그대로 남아있는 달걀들. 그런데 그때 작게 구멍이 뚫려있는 달걀이 보입니다. 주인이 가져가기도 전에 이미 흠집이 나 있는 달걀. 혹시 이 상태 그대로 납품하는 걸까? 계속해서 비슷한 형태의 달걀들이 눈에 띕니다. 이제 막 낳은 달걀이기 때문에 깨진 곳 주위에 분변과 이물질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과연 깨진 달걀은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는 축사 반대편에 있는 선별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축사와 연결된 컨베이어 벨트에서 들어오는 달걀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 여기서 흠집 없는 멀쩡한 달걀만 자동으로 판에 담겨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본 구멍난 달걀들은 어떻게 처리될까? 그런데 그때 작업대 밑에 깨진 달걀들이 한 대 모아져 있는 통이 보입니다. 이곳에선 불량 달걀을 버리는 걸까? 계란을 좀 저렴한 거, 제일 저렴한 게 뭐 어떤 게 있나,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좀 알아보러 다니고 있거든요. 자리를 이동해 어디론가 가는 주인. 구석진 곳에 모아둔 달걀 앞에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게 파란이고 이게 파란이잖아. 이건 다 깨졌죠, 하나는. 분변이 많이 묻어 있거나 구멍난 달걀만 따로 모아둔 모습. 달걀을 취급하는 관계자들은 모두 절약 정신이 투철한가 봅니다. 얘는 나오다가 네. 여기가 케이지에 부딪힌 거야. 그래서 네. 케이지 빵꾸라고 그러는 거야. 아, 케이지 빵꾸. 아, 얘를 그 나라 정부에서 버리자고 하면 네. 버려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지. 이것도 좀. 이런 거는 네. 법적으로 네. 나라에서는 뭐 폐기 수사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저 파란은 그럼 뭐 하는 데서 받아가는 거예요? 저기 있는 거 거의 빡공장.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대신 불량 달걀을 먹어야 하는 셈. 도대체 누굴 위한 먹거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또 다른 양계장. 생산하는 달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게 오늘 거예요? 예, 네, 오늘 거예요. 다 일주일 만에 나오는 농장이 없어요. 아침에 가져갔는데도 지금 걷어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신선도.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저희는 항생제를 쓰지 않아요. 자신의 찬 목소리로 품질의 자랑을 늘어놓는 주인. 그렇다면 깨진 달걀은 없는 걸까? 이번에도 저렴한 달걀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조금 뭐랄까 이게 파란이라는 거잖아요, 저런 거. 아... 이런 게 들어가는 공장이 있고요. 네네. 이게 뭐 균이 막 버글버글 하다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희 집에서는 지금 제가 전에 네. 나가는 게 2천 원씩에 나가고 있어요. 무항생제든 당일 생산이든 깨진 달걀 앞에선 모두 다 쓸모없는 자랑일 뿐입니다. 문제는 없는 거죠, 뭐. 문제가 전혀 없어요. 네. 네. 주로 그런 흠집 난 건 어떤 분들이 많이 써요? 대장으로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다 써야 돼요.